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에, 이제, 저만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입에서 너무 구취가 너무 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받거나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글을 해도 이제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지금 제품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품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 기업에 뭐돈 받은 적도 없고 물품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동서 제품을 저거예요. 많이 써요. 조금 이게 맞더라고요. 다른 제품보다 현미라고 하는데, 현미가 들어있어서 약간 이렇게 녹차의 그 강한 그런 걸좀 죽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한테 맞는 녹차를 사시면 되고, 계피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맞으면 되니까 그런 거 사시고, 그다음에 이런 컵은 소주컵이라고 해서 25시에 팔거나 뭐 다이소나 뭐 홈플러스 그런 데서 싸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컵이고, 그다음에 그릇, 코레일이 전 좋더라고요. 잘안 깨지는데 저희 집은 코레일만 쓰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이제 뭐 이거는 그릇은 이제 녹차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고, 뭐 제품 리뷰라면 리뷰일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젓가락 하나, 뭐 젓가락은 어디나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쓰면 끝이고, 간단하게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녹차 가루랑 빼고, 1차적으로 녹차 가루랑 계피 가루를 써요. 계피 가루는 안 썼었는데 추가한 아이템이고, 원래 녹차 가루만 썼어요. 녹차 가루만 어떻게 썼냐면, 간단해요. 원래 이런 컵이 아니라 큰 컵, 일반 컵에다 했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개미 꿀 주느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큰 컵보다는 아무래도 아깝지 않겠죠? 그래서 컵에다가 이제 녹차를 부어줍니다. 이걸 헹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녹차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동서 녹차를 쓰나, 그냥 일반 녹차를 쓰나. 오히려 그냥 이러는 녹차 중에 이렇게 현미가 안 들어있는 녹차가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현미는 단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몸에는 그러니까 입맛에는 괜찮겠지만, 저 뭐지? 좀 깨끗하게는 안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달달한 이제 녹차가 완성이 됐는데,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피 가루를 넣으면 되는데, 계피가 어떤 성분이냐면, 대충 설명을 해야겠죠. 그것도 일단 녹차는 입냄새를 없애줘요. 그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녹차는 입냄새를 없애주고, 이 뭐지? 입에 안 좋은 균 같은 게 있으면 그 균을 죽이고, 반대로 이 몸에 이로운, 그러니까 유익균을 자라게 하는 그런 성분이 녹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서 녹차, 어떤 녹차 상관없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녹차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녹차를 구매하셔서 이제 쓰시면 되고, 계피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계피가루는 추가로 했는데, 이 계피가루는 단점이 뭐냐면, 따가워요. 따가울 수 있으니까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은 쓰지 마, 녹차만 쓰시고요. 이제 상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써도 상관없는 분들은 계피가루를 써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생력이, 그러니까 올라오고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게 또안 맞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건 헹구는 용도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요즘 컨텐츠가 많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 찍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되면 간단해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이제 가글을 하면 되죠. 일단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부었는데, 그냥 하는 김에 녹차 물도 떠났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걸 저어주면 되겠죠.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그냥 녹차 저희가 먹는 것처럼 그냥 이거 따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녹차 먹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을 우려서 그냥 녹차 먹듯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녹차랑 아까 계피가루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저어서 주면 되겠죠. 이게 관건이 뭐냐면 녹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뭐지? 녹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글을 했을 경우에 녹차가 입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냄새를 죽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색깔은 완전히 뭐 지옥의 색이죠. 진짜 먹고 싶은 색이 아니고 맛도 그래 비슷한데 이게 생각보다 달달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차만 들어갔을 때는 진짜로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계피가루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입에 넣고 가글을 해주는데 그냥 넣고 으르륵 한 다음에 뱉어주는 게 아니라 한 5분? 5분 정도 이상 그냥 입에 계속 물고 그냥 이렇게 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뱉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할 점은 녹차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차를 한몇 그램,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 지금 조금 넣었는데 이 정도 되게. 그러니까 좀 약간 많다 싶을 정도. 그러니까 차를 타먹는 목적이 아닌 가글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진하게 해서 이제 하면 되죠. 이제 이거를 가글을 하고 일단은 넣어야겠죠. 제가 입으로. 이제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빨리 뱉었는데 한 5분 정도 계속 그냥 텔레비 보면서 이제 가글을 해주세요. 가글을 해주고 이제 가글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 다 썼으니까 이제 이거는 버리면 되고 조금 한번더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됐다 하면 한번 이거를 녹차랑 그다음에 계피를 넣어서 이제 조금 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거는 금방 하시면 되는데, 따뜻한 물 약간 따뜻한 물하고 이제 녹차를 만드실 거하고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중탕에서 만드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효과를 내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내야 되고,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이렇게 가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냄새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약이 없이 이제 가글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연 성분으로 가글을 하는 거니까 막 건강에도 좋고 이제 치아에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그 가글인다 이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치석이 있으면 냄새가 나고 입에 뭐 병이 있거나 위장 장애가 있으면 그게 문제니까 그거부터 치료하시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 원인 없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다 써봐도 안 되면 뭐 이런 걸 쓰겠죠. 아무튼 뭐 저는 제가 쓰는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니까 본인한테 안 맞으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계피가루 같은 것도 자극이 많이 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끝이 아니라 녹차 지금 티백을 했잖아요. 이거를 뭐 간단해요. 뭐 별거 없어요. 아까 가글을 하고 분명히 가글을 했어요. 가글을 하고 이제 녹차로 마찬가지로 가글을 하듯이 입에 물고 있는데 이거는 3번 정도 해주세요. 세번 정도. 3번 정도 하는데 가글을 하듯이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10분 정도 해주세요. 조금 더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고서는 이거는 많이 물고 있지 않고 입이 있으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한 번에 다 넣었잖아요. 입에 이렇게 넣지 않고 이거는 입이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있죠. 혀가 있으면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넣는 게 아니라 요만큼 넣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조금 한 모금도 안될 정도로 입에 넣고 입에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키고 하면 됩니다. 그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물이 따뜻하잖아요. 물이 따뜻하고 이 녹차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 성분이 입에 들어가서 잡냄새를 없애주고 따뜻한 물이니까 입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나 단백질 같은 거를 얘가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 뭐지? 예를 들어서 가글인 같은 경우에는 차갑잖아요. 차가워서 그 뭐지? 겉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벗겨내고 심지어 알코올이 있는 건 따갑기까지 해요. 근데 이런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녹차 홍보가 아니고요. 녹차 성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그 단백질이나 그런 나쁜 성분 같은 게 이제 약간씩 이제 이렇게 우러나오면서 이제 녹차의 그 성분이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생력도 높여주고 맨날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하는데 가급적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네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해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효과가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급적 자주 하는 편으로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맛이 너무 세요. 잠시 끊었다가 이게 맛이 너무 세요. 이게 맛이 너무 세서 자주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자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녹차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녹차가 그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녹차가 맛이 이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즐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뭐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녹차를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수 있으니까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페인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래서 한세번 정도, 두번 정도 우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 넣고
잠시 멈춰놓고. 제가 뭘 추가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언제 밖에 외부에 나갈 경우에, 이런 거 스프레이를 팔아요. 그래서 입에 뿌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응급할 경우에, 그러니까 입냄새 너무 나서 상대편이 불쾌할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편이 나를 역겹게 생각할 정도로 입냄새가 심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막 깔끔을 떠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이 얘기하면 막 썩은 내가 나서 막 그러니까 더러워요. 막 구역질을 할 정도로. 그럴 경우에 이런 걸 응급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 이런 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그다음에 저는 가글을 뭘 쓰냐면 이걸 쓰는데 가글 제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코올이 없다고 써 있어요. 알코올이 이게 무알코올이라 썼는데 무알코올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간 지나도. 근데 이걸 하면 덜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따뜻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덜 그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타오셨는데 헥사딘이라고 있어요. 헥사딘이라는데 이거는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인데 이거는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글씨 헥사딘 있죠? 이거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너무너무 이제 구취가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시라고 하면 쓰는 건데 주의사항도 있고 조심해야 할게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쓰거나 그다음에 한달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 주의사항 꼭 읽으셔야 되고요. 뭐 이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설명해드리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타오셨는데 구취가 너무 심하시고 그럴 경우에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이거는 염증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럴 경우에 쓰는 거지 일반적인 구취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지금 식었는데 말하느라고 이걸 넣고 입에 넣고 이제 조금 가글도 하고 입에 넣고 삼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키고 약으로 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녹차를 추가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녹차를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너무 심할 때또 그러니까 이걸 했어요. 이걸 했는데도 계속 심해요. 그러면 이 녹차를 이렇게 해서 풀어줘요. 지금 물이 식어서 안 녹거든요. 잘 원래 안 녹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녹차가 많이 넣으면 지금은 좀 아껴서 그러는데 이게 물이 파래져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계피 넣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까우니까 지금 아까 했거든요. 해서 좀 아까워서 이제 좀 아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글하면 되겠죠. 가격은 이거는 저 8,000원 주고 산줄 알았더니 3,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도 있어요. 8,000원짜리 너무 비싸니까 3,000원짜리 사시고요. 있으시면 이거는 좀 5,000원인가 그 정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7,0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1,000원. 이건 헥사딘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갖고 오셔서 모르겠고 대충 그러네요. 아, 이 그릇은 다이소였고 그 뭐지? 그 고급 좀큰 매장에 가시면 있어요. 그 그릇에 좀 비싸요. 하나에 6,000원씩인데 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러고 녹차는 뭐 5,000원인가 3,000원인가 잘그저 가끔 사서 맨날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입냄새가 날 경우에 쓰기 때문에 요즘은 스케일링 받아도 많이 쓰지 않는데 요즘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스케일링 받고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잇몸이고 이게 치아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닦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자? 이렇게 지금 잇몸이고 치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균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자라는 거예요, 지네끼리. 그러면 저희가 칫솔질을 아무리 해도 여기만 닦아지거든요. 아무리 잘 닦아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막 균이 막 신나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스케일링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소 균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 잘 설명을 잘못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러고 이제 그걸 가글이 해보고 이제 이제 끝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대충 입에 넣고. 이렇게 지금 저는 빨리 했는데 한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녹차를 먹을 때는 그냥 마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가글을 조금씩 하는 거죠. 조금 넣고.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 있어서 이제 가글이 이제 입에 갈수 있게 이때 중요한 거는 입 골고루 입이 있으면 입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되겠죠? 대충 이거는 이제 다 했다고 치고 다른 거 설명해 드리면. 그걸로 멈추려고 했었는데 다른 걸로 설명해 드리면 이 가루채를 넣고 세 컵에다 해야겠죠? 이걸 이렇게 해서 묻혀서 양치질 하셔도 돼요. 양치질 하는 거는 그 일본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치약에 대한 뭐지? 치약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아요, 오히려.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치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치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천연 성분을 사용해서 치약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소 성분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약 성분이 있는 제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치약 불소가 아니라 다른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를 넣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서는 뭐가 있냐면, 잠시 멈춰놓고, 오늘 완전히 그 총강이네요. 완전히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베이킹소다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녹차랑 그래도 시연을 보여줘야겠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로만 선명했는데 어차피 똑같죠? 보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빨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텁텁해요. 근데 효과는 직방이에요, 진짜로. 일본 애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허술해 보이잖아요. 허술해 보이고 안 별론데 진짜 입으로 해도 그지 같아요. 그지 같은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처음 하면 막 구토가 나오고 그 정도로 막 이상한데 도움이 돼요. 이때 쓰는 녹차는 현미 녹차를 쓰는 것보다 그냥 일반 가루 녹차이시면 되고 그냥 그런 걸로 쓰시면 되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걸로 이제 양치를 했다고 치고 이제 베이킹소다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다인데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넣고 이제 이걸로 가글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이게 따갑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완전히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려놨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이걸로 썼어요. 사실 썼는데 너무 강하고 의사도 추천하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어쩔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 뭐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양치질 하고 이거를 가글을 하고 그다음에 녹차로 이렇게 입에 물고 있고 평상시에 녹차로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습관이 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녹차 맛이 너무 강해서 딱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녹차는 이런 녹차에다가 이제 녹차를 넣어서 하는 거는 조금 녹차 맛이 강하더라도 저희가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고 치약도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가 있는데 칫솔 건조기, 치약 건조기래. 건조기에다가 이제 칫솔을 이렇게 건조시키잖아요.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칫솔이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램프 방식 있고 그다음에 가열 방식이 있는데 가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램프 방식은 빗만 쏴지지 이 수분을 잘못 날려주거든요. 근데 가열 방식은 이제 가열시켜서 이제 말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 방식으로 추천하고 뭐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열 방식을 하고 이거는 5와트밖에 안 들어요. 5와트 정도. 5와트면 저희 그러니까 어댑터 핸드폰 어댑터 꽂아놓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하지 않고 계속 꽂아놔도 돈 많이 나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가정집에 이제 하나씩 마련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제 칫솔 건조기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칫솔 건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열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 옆에다가 치약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데 여기다 절대 치약을 걸어놓지 마세요. 이 치약 무게 때문에 이게 건조대가 빠져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00%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치약은 걸어놓지 마세요. 왜냐면 치약을 걸어놓다 보면 힘이 가요. 사람이라는 게 힘이 가서 이제 이거 누르기도 하고 애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눌러서 이게 100% 떨어지니까 여기다는 이거 거치대 절대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게 노하우면 노하우입니다. 별거 없고 그러네요. 이상이고 별거 없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냄새 날 경우에 할 경우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취 같은 것도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입에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른 건 없네요. 꼭 주의사항을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이 컵은 소주 컵이에요. 일반 소주 컵인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